네, 대선 소식입니다. 대선을 2주일 앞두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3자 단일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른정당이 공식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정파와 후보별로 동상이몽이 너무 많아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까지 참석한 가운데 어젯밤 바른정당 의원총회는 자정을 넘겨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난상 토론 결과 유 후보 당선에 최선을 다하되 반문재인 연대를 명분으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급을 접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의총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 후보는 오늘도 완주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히려 홍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간미수 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성폭력을 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 역시 단일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제안을 하더라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는 안 된다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인연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단일화 대상이 아닙니다. 내일 보수단체 주관으로 예정된 단일화 원탁회의도 국민의당의 불참으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야합이자 연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